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덴탈빈 강사 이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내용은 GBR의 원칙에 대해 있습니다. GBR이라고 하면은 본그래프트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역시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BR을 할 때는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데 그 원칙은 대부분 디펙트의 타입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그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수평적 또는 수직적 또는 수평 수직적으로 골을 재건하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리치 오그멘테이션의 테크닉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블록본 테크닉도 있고, 또는 타이타늄 메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컨벤셔널 GBR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리치 익스펜전, 또는 리치 스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알베올라 리프트, 또는 선생님들이 좀 생소하지만 디스트랙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오늘은 GBR에 대해서 특히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BR의 원칙입니다. GBR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GTR에서 나온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GTR이라고 하는 것은 치주에서 티슈를 리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썼던 테크닉인데요. 여기서부터 GBR이 나온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GBR을 하기 전에 즉, 본 그래프트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죠.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주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하면서, 아,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염증의 존재, 그리고 레지듀얼 본의 어마운트, 그리고 인접치의 페리오돈탈 컨디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이올로직 위드스, 그리고 인터아치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디펙트의 모양,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치아를 상실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네럴 컨디션, 사이너스의 모양, 그다음에 스켈레탈 쉐입의 모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빗 등인데 그중에서도 역시 6번 디펙트의 모양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한 후에 뼈를 고리식을 할 때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같이 할 것인지 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미리 할 것인지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본그래프트를 하는 메소드, 즉 블록본을 할 것인지 가루뼈를 이용할 것인지 또는 온레이 그래프트를 할 것인지 인레이 그래프트를 할 것인지 또는 브니어 타입을 할 것인지, 새들 타입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신의 손이라고 불렸던 닥터 시버트 선생님이 이때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 티슈로 이것을 골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평가 분류법인데요. 이것이 역시 임플란트를 할때 치조골의 상태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래스 1은 하이트는 노멀한데 버코링구알적으로 최적이 모자랄 때, 두 번째는 버코링구알은 괜찮은데 하이트가 모자랄 때, 세 번째는 하이트와 버코링구알이 다 모자랄 때도 들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이트는 괜찮은데 버코링구알로 모자른 아주 전형적인 디이선스 디펙트의 그런 양상입니다. 이 디이선스 디펙트는 아까 시버트 분류법에 의하면 클래스 1 디펙트죠. 이 디펙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GB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봤던 이러한 GBR에 할때 이런 판막의 그 디자인은 조금 작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간 익숙해지면은 이러한 좁은 판막으로도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지만 처음에 하시는 비기너라면 이렇게 판막을 넓게 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같이 하는 이런 GBR은 여러 가지 힐링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뼈가 되는데, 그리고 그 뼈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겠죠. 그런데 이 힐링 과정은 세 가지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스캐폴드고, 두 번째가 시그널이고, 세 번째가 셀이죠. 스캐폴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계 또는 매트릭스 또는 고리식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성장인자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주체가 되는, 즉 뼈를 만들어내는 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소가 있어야지만이 힐링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또는 드릴링을 하지 않고서라도 판막을 열거나 또는 뼈에다가 상처를 내게 되면, 최상위의 그러한 본 힐링을 컨트롤하는 세포가 바로 오스테오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오스테오사이트가 플루이드 필드 카넬큘리라는 그러한 그 원칙에 의해서, 즉 스펀지에 물이 차면은 그것을 압축했을 때 거기에 컴프레션이 가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플루이드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압축력이 이제 없어지면은 다시 플루이드는 모이게 되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오스테오사이트가, 즉 메카노리셉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오스테오사이트가 작동을 하면은 무언가 신호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됩니다. 골막 근처에 있는 오스테오사이트는 SOST 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스클레로스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 스클레로스틴은 본 라이닝 셀 상방에 위치한 스템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가지고 스템셀의 분화를 막고, 또한 오스테오사이트는 호메오스타시스 상태에서 여러가지 TGF-beta라든지 나이트로옥사이드 등을 분비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성도 막습니다.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드릴링이라든지 플랩을 벗긴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은 오스테오사이트가 메카노리셉터의 역할을 하면서 오스클레로스틴의 분비가 억제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스템셀의 분화가 촉진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셀의 오스테오사이트의 역할에 의해서 스템셀의 분화가 촉진되게 되는데, 이 스템셀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 페리오스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디펙트의 본 서피스 상방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 하방에, 즉 본 메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저널들이 대부분의 그런 영 스템셀들은 이 본 매트릭스 하방에 있어서 드릴링에 의해서 그것이 페리사이트 형태, 즉 블러드 스트림을 타고 페리사이트 형태로 스템셀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순베라는 분의 저널에 보면은 이 페리사이트가 바로 타입 H의 엔도세리얼 셀의 형태를 띠고 스템셀이 그 서지컬 사이트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지오제네시스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노인에게서는, 즉 올드맨에서는 본 리제너레이션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